작년에 한번 떨어져가지고 다른 현역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또 기회가 찾아왔고 또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되니까 두 배로 더 기쁜 것 같고 다들 꼭 좋은 선수가 돼서 돌아오고 싶습니다. 일단 상무에 같이 정빈이랑 들어가게 돼서 그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가 있어서 조금 마음적으로 편한 것도 있고 가서 잘 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보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순발력을 일단 좀 키우고 싶고 제가 삼진이 많기 때문에 볼넷이나 뭐 삼진 비율 그런 걸 개선을 해서 성구안도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성구안을 좀 보완하고 싶습니다. 저는 가서 벌크업을 많이 해서 장타를 좀 더 많이 칠 수 있는 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벌크업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팀 형들한테 형들이나 뭐 후배들 친구들 다 축하를 많이 받았고 상무에 있는 형들이 얘기해 주기로는 자기 개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제 자기 걸 찾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었습니다. 저도 형들이랑 친구들 후배들이 다 많이 축하해 줘서 좋았고 먼저 상무 갔던 팀 선배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 주셔가지고 좀 좋은 자기개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족들이랑 일단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건데 지금은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푹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도 일단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이제 가족들이랑 친구들 못 만났던 친구들도 보고 싶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1군에는 한 번도 못 올라갔지만 갔다 와서는 꼭 좋은 선수가 돼서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구단과 팬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 앞으로 군대 갔다 올 동안 갔다 와서 이제 더 지금보다 좋은 선수가 돼서 돌아올 테니까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